명 한 명 다 신경 써줘가지고 예,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예, 이 사람도 나 줘야 되고 근데 시간이 또 없으니까 이제 미리 또 주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어디가 돈 받으러 가? 왜 뭔 일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아 총무님 여자를 해요 가서. 아니 지금 수건 드리려고. 아, 수건 아니시래요. 아 저기 내가 금방 2만원 받으신 분 내가 직접 드려야죠 일로. 이거 2만원을 팔아먹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이거 예전부터 저를 이제 항상 이제 좋아해 주시는 분인데 이렇게 오실 때마다 이렇게 돈도 주시고 마음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저런 분들한테 이제 이런 시금치 수건도 한 장씩 드리고 그러네. 예. 왜? 푸른 거 받았으니까 또 푸른 거 드려야지. 왜 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잖아요. 예. 그나저나 노래가 별로였는데 앵콜도 안 나오고 별로 우중충하네 또. 예. 앵콜 여기는 왜 여기는 분위기 좋은데 여기는 왜 뭐 집수이 뭐하니 있어요? 왜 앵콜을 안 해줘? 앵콜! 앵콜! 저 안에서 우리 형님들 앵콜! 예, 알겠습니다. 대충 알아드릴게요. 내가 노래 이제 내가 그래도 잘하는 편이죠. 노래 제가 참 노래도 제목도 많고 노래가 참 많은 것도 많아요. 이제 까지 전에 이런 것도 전공입니다. 제가 오만 것 다 해요. 막 빠리 넬라 펀터지 이런 것도 내가 잘해요. 제가 오만 것도 안 되니까 내가 중국 노래, 미국 노래 다 해요. 예. 자 그러면은 예. 노래 이제 한 두 곡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집에 가고 없네. 아유, 어쨌든. 예. 아, 여기는 또 오셨구나. 늦게 오셨네. 출근이 좀 늦으셨어요. 어머니하고 형님들하고. 아이고,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혹시? 네, 잘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뒤에 누나들은 앞으로 좀 땡겨요. 쌍판대기 하나도 안 보여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기왕이 보려면 앞에 앉아. 괜찮아. 네. 얘도 안 판다니까. 나는 내가 약속을 지키잖아요. 옆 줄날 때까지 안 파는 사람이 한 사람도 옆 줄날 소리 안 하니까 절대 안 팔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내가 안 보여줬던 공연들도 나 팔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이러면 나 안 보여줘요. 예, 멘트도 참 희한한 거 많다니까 내가 잘해요. 예. 자, 그러면은 예, 노래 한 곡을 더 할까요? 기약 나왔으니까 세 곡, 내가 세 곡 했죠? 아, 세 곡 했죠? 예. 한 곡만 딱 더 하고 여 안 판다고 했으니까 예, 원래 제가 이런 멘트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엿을 팔면은 저는 개새끼입니다. 예, 그런 멘탈을 했는데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왜? 개새끼가 되기 싫어서 옆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술 한 바퀴 팔아요. 예, 자 그럼 내가 노래 한마디만 부르고 있을 동안 그래도 이제 나왔으니까 예, 제가 뭐 피나가 어디 있겠습니까? 페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옆팔에서 먹고 사는데 예, 예시라도 하나씩 아까 샀더라도 그냥 정물하다가 하나씩 팔아주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예, 그럼 우리 별이도 이제 가네 옆팔로. 엄마한테 다 돌아다니 큰일 났다 이러죠. 예. 그래도 여기 제 딸이라도 여기 자리를 지켜주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지 쟤라도 없으면 다 가버리면 된다니까요. 예. 자 그러면은 예. 노래 제목을요 안 불러봤던 노래를 한 곡 더 합시다. 안 불러봤던 노래를 그 달도 밝은데 한 곡 할까? 아니 그럼 괜찮죠? 분위기 맞는 것 같아요. 예. 달도 밝은데라는 노래 강진 씨 노래 한 곡 합니다. 그거 할 동안 예. 4단계만 팔아주고 오, 변화 많은 떨어졌어 거기 니도 티끌모아 태산이다야. 그 많이 모아야 이 시집 갈 때 보내줄게. 자, 달도 밝은데 우중충하니까 달도 밝은데. 자, 저기 뒤에 돈 나왔어요. 갑시다. 출발. 후. 요. 이히. 뱀 나올랐다. 아이고 밝은데 쉬어잔 깊은 밤에 아이고 밝은데 숙명이 같은 것이 남몰래 남몰래 아마 기다 버려 고마워 야, 아빠 거야 해줘 이 밤에 같이 웃을게 이 밤 언니 내 입안 알던 이 같은 내 입안
만들고 아쉬워. 심야잔 깊은 밤에 알 수가 있네. 숨든 아픈 가슴 남불리 까맣게 가버렸네. 이마 먼지 그래도 다행이네. 그래도 여 아까 안 먹으신 분들이 다 먹어줘가지고 감사합니다. 야, 예, 이렇게 바라고 우리가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 우리가요 하루에 경비가 얼마나 갔냐. 우리 이제 봐, 예, 우리는 특별한 데 잡니다. 여 뒤에 모텔에 자요. 모텔에서 하늘이 열린다고 엄청 비쌉니다. 저기 5만원씩 하는 방 4개 그리고 밥 사 먹죠. 그러면 이제 뭐 가자 사 먹고 이러면 하루에 그냥 5-60만원 그냥 날라가요. 예, 여 3천원짜리 팔아오고 언제 저 60만원 채우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래도 여 장사 구경만 왔으면 3천원 정도는 투자를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다음부터 어디 구경하더라도 여 장사를 꼭 구경을 간다 그러면 돈 가기 전에 집에서 35,000원 정도 들고 와야 돼. 예, 팁은 안 줘도 돼요. 예선 한 개 꼭 사먹고 그 다음에 칫솔 한 개는 사가야 돼요. 예, 그래야 이제 저희가 남는 장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살다 보면은 또 그런 일도 있어요. 돈을 안 갖고 왔다 그러면 이제 그냥 그거를 해줘요. 그냥 안 갖고 오면 외상도 돼요. 외상도 돈이 없는 돈 짤거요. 예, 우리가 뭐 계속 뭐 죽일 거야 때려주고 돈 없다는데 그냥 여 먹고 싶으면 여 달라고 하세요. 대신 주민등록증만 맡기고 가시면 저희가 다 해결됩니다. 예, 카드도 됩니다. 카드 아침에도 카드도 6만원 끌었네. 예,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엿사라니까 도망가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난타를 한번 올려드리고 제가 이제 이야기 못다니까 조금씩 이제 내려놓을게요. 예, 자 그러면 원래는 각설이들이 노래만 하는 게 아니고 북장구 치고 이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각설이 타령을 왜 하느냐 합니다. 왜 각설이 타령을 하더라도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지 각설이들이 공연을 하는 거예요. 왜 음담패설 아까도 내가 말했죠. 각설이 공연하면은 뭐 욕설도 가끔씩 있고 왜 다 있다 했잖아. 음담패설도 있고 이게 예, 다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요. 예, 그거 보기 싫은 사람들은 빨리 가야 돼요. 예, 근데 우리 식구들은 내가 자랑이 아니라 예, 다른 사람들은 절대 그런 멘트들 안 합니다. 예, 나만 나왔을 때 나 혼자예요 그런 멘트를. 그래서 제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도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 약간 늙어 보이려고 나이라도 좀 들어 보여야지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대화가 되니까 예, 조금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난타 한번 할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북장구하는 기가 막혔죠. 어디 가봐도 우리 식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만큼 잘하는 사람들 없어요. 예, 개인적으로도 우리 약간 신입품 봐봤죠. 북 4개 들고 두둥둥둥 하는 거 북 다 부서지게 하잖아요. 예, 그래도 합니다. 저희가 힘이 넘쳐서가 아니라 뭐 저희가 활기가 왜 하는 우리가 신이 나야 보는 여러분들도 재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됐나? 가까! 기분 나쁘고 뭔 일이세요? 뭐 가도 있어 꼬라지려고 그래요. 예, 좋아요. 이렇게 대답 시원시원하게 여자들이 이렇게 대답도 시원시원하게 해줘야 돼. 그래야지 목젖이 보일 정도로 탁 해야지 이제 소리가 좋아. 소리가 생명이거든. 사운드가 제일 중요해요. 왜 나이가 들면 화질이 떨어지기수록 음질이라도 깨끗해야 된다. 그게 맞는 말이야. 개시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 아니에요. 예, 이거 프랑스 말이 프랑스 말. 프랑스 말로 음담 비슬이 짐이 뽕이라 그래요. 예, 이걸 이제 비슷하게 한 건 개시바. 준비도 잘 진짜 할까요? 앞에만 살짝 들어봐. 시작. 봐봐, 자, 주시도 주나. 내가 웃자고는 게 진짜 지가 나온다니까. 내가 욕을 한 게 아니고 지가 개시바인데 어떨까요? 예. 자, 그러면 이거 음악 틀어놓고 지금 몇 잘라요? 다.
잘라? 안 자르지. 나와서 붙잡고 좀 도와줘. 죽여버리기 전에. 알았죠? 이제 나와가지고, 예, 붙잡고 좀 나가 좀 도와주십시오. 왜? 제가 이제 그 동안 제가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변신. 어떤 변신? 마음의 변신을 좀 준비를 한 상태에서 또 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 신나게 우리 가슴팍이 여인으로, 예, 북장으로 난타갑니다. 박수와 함성 한번 주세요! 출발! 난타하니까 또 봐봐. 우리 군용군용에서 많이 온다니까. 이게 난타하면 되겠다. 야. 예, 난타 기왕이면 난타 한번 하고 내가 노래 부르면서 장구 한번 칠까요? 예? 난타를 한번 내라. 박수! 여기는 왜 안 쳐요? 뭐 생각들이 없는가? 여기 난타 한번 내라. 박수! 예. 아유, 왜. 반응이 그게 뭘까요? 밥 안 먹고 나왔어요. 밥 내가 밥 사줄게. 밥 좀 반응 좀 좋게 해줘요.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나와서 한다고 생각해봐. 진짜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정말 박수 안 치면 창피하게 죽겠습니다. 예, 여기 다시 한번 박수! 꼭 이렇게 욕을 들으면 거야. 자, 그러면 내가 난타하지 말고 장구 치면서 노래라고 하시는 분들 박수! 예, 많이 없어서 난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왜냐면 나 혼자 뺑이 치봤지. 소용을 그다음 원래 식구가 싹트로 다 나와야지 해야지. 여러분, 그게 보기 좋은 거지. 혼자서 만날 막 해봐야 안 돼. 혼자 안 되면 무조건 같이 해야 돼. 예,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난타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세대 곡으로 하겠습니다. 신세대 곡. 이번에는 그, 좀 전에는 카스바의 여인이란 곡인데, 이번에는 신세대 곡, 그게 있습니다. 안 주나요. 예, 이 노래가 있습니다. 그 놈은 주고 왜 나는 안 주나요. 요, 요 하는 곡이
있는데 그 음악을 틀어놓고 저희가 한번 어떤 어? 어? 이제는 갑시다고? 아 이제는으로 바꾸자입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이제는 예, 우리 서울 패밀리의 이제는은 예, 그 음악으로 난타를 한번 자기네들 짜온 게 있거든. 그걸 한번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몸도 풀리고 이랍니다. 자 준비됐으면 이제는 다시 한번 더 박수! 항상! 잠깐만 이러면 안 돼. 왜냐면은 짜고 치는 고수들이 재밌다고 합시다. 오케이. 원래 짜고 치는 고수들이 왜 재밌냐? 예. 여러분들께서 박수를 좀 전에 이어팔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앉아계신 분들한테 어떻게 이어을 팔겠습니까? 예. 사람이라면 그러죠. 예. 앉아있는 지금 아까 산 사람들은 안 사라져도 되는데 혹시라도 뒤에 저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 인간들이 뭐 아 저기 재밌는 거 없는 것 같다 싶어갖고 또 온다니까. 그걸 바라는 거라니까. 그걸. 그거 하나는 못 도와줘요. 우리가 우리끼리 우리 사이에 예? 우리 사이 어떤 사이? 엿먹은 사이잖아요. 엿먹은 사이. 우리 사이 이런 좋은 사이가 어디 있으면 세상에 어? 여처럼 쫙 달라붙더라고. 네, 우리는 항상 엿먹은 사이입니다. 여러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박수와 함성 갑시다. 이제는 이렇게 뭐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앞에 나하고 이렇게 버거지는 거 아니야? 오늘 한번 도와주십시오. 연습품 받은 다가왔어요. 1, 2, 3, 4 자 가운데 유동해. 예. 자, 여자들 앞으로. 아니야, 이 형들 여자야. 여자. 여자, 대신 여자. 안 돼? 안 돼, 남준이. 남자들은 막 헛방이라니까 요즘에 여자 품바들 빵 나가니까 금방 돈 나. 남자는 뭐 새가 빠지게 생 지랄해서 안 나오는데 예. 이번에는 그럼 이렇게 하자. 뭐 너무 내 한 개 더 나온다 한 개 더 나온다 여기 저기 왜 이렇게 큰 돈을 주고 그래요 얘한테. 야 나는 지금 30분 동안 노래 생 막 해갖고 막 2만 원 벌었는데 너는 그냥 대가리 살짝 그러니까 금방 버네. 왜 그걸 또 가지가니 아씨
아, 바꾸려고 갈라가지려고? 야, 그래도 단장님한테 박수 주십시오. 얼마나 착합니까? 에? 직원들을 생각하는 이 마음, 이런 마음을 본받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에. 그런데 왜 여자들 많으냐? 요즘은 여자 품바가 됐습니다. 남자들은 대가리 흔들어 돌아 나오네. 에, 보여드릴까요? 에. 이번에는 남자들만 3명 나오세요, 남자들만. 잘 봐요. 똑같이 해도 안 나온다니까. 그만큼 봐. 내가 얼마 벌었지? 10몇만 원 정도 되지? 금방. 봐, 3분 동안 대가리 살짝 흔들고 10몇만 원 벌어가네. 예, 예. 이리 살아, 이렇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냐? 예, 예. 돈을 이렇게, 왜? 예쁘잖아. 섹시하고 귀엽고. 그렇죠? 셈다 얼마나 진짜 봐. 세상 편하게 살았잖아요. 허리 봐봐요. 예? 엄청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누나들도 혹시라도 뭐, 그 뭐냐, 가슴이 작다고 하시는 분들, 우리 엄마들 특히나. 나는 엄마들도 보면은, 축 이렇게 쳐졌잖아. 왜? 나이가 좀 처지기 마련이니까 무조건 처져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뱃살을 이용하면 뱃살을. 왜? 뱃살을 갖다 어떻게 해? 벨트를 여기 말면 여기서 블록 튀나고 요만큼 올래. 예.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용하면 돼요. 예. 어? 이렇게 하면 커진다고? 이렇게 하면 커진다, 이렇게 하면서. 예. 남자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남자들은 밑에가 작다, 이러면. 그럼 남자들은 이렇게 하면 커지고, 그래요. 예. 다 잘 배웠죠. 예. 그리고 뭐 요즘은 그 뭐냐 남자들 이제 난타 하나 준비해 주고 그렇지 야 얘 뺏다고 잘한다 얘가 이래 봬도 밑에는 실하거든 제일 실해 무엇당 가면 얘가 제일 커요 키는 제일 작은데 이렇게 봐 한번 걸어봐 그 어떻게 키운가 아줌마 아줌마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줌마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지 아줌마는 그렇게 다녀야 되는 거야 항상 아니, 여자는 이렇게 해야지 잘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늘이 들어가. 자, 됐습니다. 이제. 자, 우리 보면 이제 이번에는 우리 남성 군바들 나와서 형이 이제 형님으로 바꾸시고 가발 벗으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가발을 못 뺏기니까. 이제 그래도 그래서 우리 형님한테 우리 이제 하늘이 군바님한테 가발을 벗으라는 것은 아주 가혹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가발은 벗지 마시고. 예, 그, 아, 그거, 이거, 보자기만 살짝 벗어주십시오. 예, 보자기만. 됐어요. 예, 됐어요. 아주, 오늘따라, 오늘 제가 이렇게 이 머리 그대로 나오려 했습니다. 성룡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성룡. 아, 성룡 비슷할 거예요. 얼굴 코 큰 거 하면 성룡 딱 똑같으니까.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왜 남자들이 안 되는 이유 잘 보세요. 아니요, 이거 장고 필요해서 대가리만 들면 돼요. 예, 대가리만, 아까 보니까 여자들 머리 흔드니까 12만 원 벌어갔습니다. 예, 남자들은 얼마 버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남자들 음악 하나 준비해 주시고 자 우리 남성 품바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함성 한번 보내주세요 슈퍼맨 요 따라가야지 따라가야지